저는 배우 한지민입니다. 배우 한지민은 2003년 드라마 올인에서 불과 한 살 연상인 송혜교의 아역, 어린 민수연 역으로 TV 드라마에 첫 출연했습니다.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지민에게 아역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지만 오디션 당일은 가족들과 처음 가는 해외여행 날이어서 결국 오디션을 포기하고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측에서는 500:1 경쟁률에도 한지민만한 송혜교 아역을 찾지 못해서 한지민이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러브콜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팅 날 바로 캐스팅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같은 해 2003년 MBC 드라마 좋은 사람으로 첫 여주인공이 캐스팅되는데요. 하지만 첫 주연 이후에 스스로 연기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며 본인 스스로 주연해서 조연으로 배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영화 아버지 몰래에서는 이연 역을 맡았습니다. 2004년 대장금에선 장금이 친구 신비 역으로 출연했고 같은 해 출연한 단막극 드라마 시티 데자뷰는 그해 KBS 단막극상을 수상한 수작이기도 한데요. 한수연 역을 연기했고 2005년 드라마 시티 메모리에서 수경 역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드라마 부활에서 남주의 이복 여동생이자 히로인 역인 서운아 역을 맡았고 영화 청연에서 비행사 이정희 역을 연기했습니다. 2006년 에릭과 함께 늑대의 처음으로 부잣집 딸 역할로 출연했으나 2회 만에 에릭과 한지민이 추격신 촬영 도중 스턴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촬영이 한동안 중단되다가 결국 조기 종영됩니다. 같은 해 여름 위대한 유산의 어렸을 때 꿈이었다던 유치원 선생 역 유미래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그동안의 마냥 착하기만 한 역할들과는 다른 통통 튀는 역할로 사랑받았습니다. 같은 해 한 번 더 에릭과 함께 무적의 낙하산 요원에서 공주연 역을 연기했습니다. 2007년 경성 스캔들의 나여경 역으로 출연했고 이산에서 성송연 역으로 시청률 대박을 치며 흥행했고 인지도 역시 시청률과 함께 폭발하게 됩니다. 70부가 넘는 장편 사극이었기에 출산, 아들의 죽음, 본인의 죽음 등 다양한 연기를 선보일 수 있었죠. 같은 해 영화 해부학 교실에서 민선아 역으로 연기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카인과 아벨에서 여주인공 영지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지는 탈북자이자 코믹 캐릭터인데 이러한 역할에 맞춰 한지민은 그때 당시 탈북자 역에 맞게 노메이크업으로 열연했습니다. 2011년 JTBC 드라마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에서 정진아 역을 연기했고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에서 한객주 역을 맡았습니다. 연애 상처 그리고 소나기에서도 출연했습니다. 2012년 SBS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에서 박하 역으로 출연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둔 드라마죠. 이 드라마를 통해 한지민은 사극과 현대극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배우임을 보여주며 연기자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노트에서는 나레이션을 맡았고 2014년 영화 플랜맨, 영린,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늑대아이에서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2015년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에서 여주인공인 장하나 역으로 그리고 영화 장수상회에서 김민정 역으로 연기했습니다. 2016년 넷플릭스 드라마 드라마 월드에서 한지민 역으로 특별 출연했고 질투의 화신에서도 한지민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영계순 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7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 허진호 감독의 단편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의 시각장애인 수영 역으로 캐스팅되는데요. 이 영화는 삼성전자에서 제공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었죠. 여기서 한지민은 시각장애인 중에는 눈동자의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표현하면서 많은 연기력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8년 3년 만에 복귀한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서 서우진 역을 연기했고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허스토리, 미스백, 국가부도의 날, 특히 영화 미스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영화 미스백에서 거칠고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임으로써 연기 변신에 성공하면서 제39회 청룡 영화상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9년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김혜자의 젊은 시절, 김혜자와 2인 1역을 연기했고 같은 해 MBC 드라마 봄밤에서 이정인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에서 나레이션을 맡았고 2020년 영화 조제에서 조제 역을 연기했습니다.